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에 발사된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달 전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누리 관제실에서 스페이스X사로부터 받은 분리 속력과 분리 방향 등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가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한 궤도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. 앞서 다누리는 이날 오전 8시 48분